여기서 직진하면은 늘 다니는 명사신인데 우리는 여기도 찍어봐요. 여기는 이제 우리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유적지를 가기 때문에 멸항대전을 했던 마지막 그 순직 그 명랑대전, 명랑대전, 노량대전, 노량대전 제일 마지막에 숨을 거둔 장소예요. 어, 그래서 지금 거기를 가는 길이에요. 어, 이렇게 돌아서 좌회전으로 가라고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해서 저리 가나 봐. 그런 거 맞게 돌아갔어. 바다 좀 지금 5km 여기는요 명사시민에서 이제 중간에 좌회전해 가지고 어, 고금도로 가는 게 고금도. 저쪽 싹 돌려봐요. 저 배도 보이고. 어, 진짜 바다도 갯벌 됐는데? 전 전체로 돌려봐요. 갯벌이 됐는데? 갯벌도 보이고. 저 나쪽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싹 저쪽 정면도 보여주세요. 여기 또 다른 건축입니다. 다른 모양이죠. 그동안 하고. 근데 전부 묘지야. 여기는 묘지가 승해. 그냥 고기 잘 하고 전복 잘 되는 건 다 조상 탓으로 여기고 묘지를 엄청 가꿔요. 저 붉은 흙 좀 보세요. 철분이 많이 들었어. 아주 땅이 빨리. 어, 이거 중으로 좀 틀리긴 틀리다 다리가. 다리. 장보고 대교래. 장보고 대교. 어, 장보고 대교를 지나는 중이에요. 고금도를 가는데. 고금 일로. 이순신 장군 유적지를 지금 가는데요. 이 완도가 정유재라네. 어, 전임주체라 때 우리 이순신 장군 여기서 마지막 숨을 거둔대요. 그런데 이제 이 완도라가 우리나라의 3대 임진, 저기 저 외국 그 항일 지역이 완도하고 어, 북청, 저 북한에 있는 함경도 북청하고 어, 부산 동래가 우리나라 3대 항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애국심이 대단한 지역이죠, 여기가. 이, 어, 우리나라 3대 항일 저기 에, 지역이 북청, 부산 동네, 함경도 북청하고 부산 동네하고 이 완도 이 소안이에요. 소안 완도. 완도가 이 저기 우리나라 3대 항일 에, 지역이에요. 엄청 에, 참 에, 대단한 지역이죠. 애국심이 대단한 지역이에요. 이게 물론 이제 기름진 땅을 왜 저 일본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니까 대단했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여기가 뭐 어, 저기 장보고도 여기에서 어, 저기 그 서해나 어, 남해안 쪽에서 이렇게 일본이나 청나라로부터 위용을 떨쳤던 것처럼 여기가 지킬 만한 보석 같은 그런 에, 해안이잖아요. 리안스식 해안이. 해산물도 풍부하고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에, 주변 저기 나라들이 이렇게 찬탈하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항하느라고 항거하고 이렇게 에, 힘을 모아서 온 애국을 하는 이런 것들이 땅을 지키게 하는 그런 어민들을 에, 대단한 에, 그런 힘을 모았던 곳이죠. 아, 그리고 또 이제 장보고도 세종왕자로 유명하잖아요. 다 옛날 어, 중국도 또 일본도 장보고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는 귀신 잡는 정말 장보고죠. 엄청 거구인데다가 체격도 크고 아주 힘도 좋고 지략도 대단했던 그런 해상의 왕자죠. 장보고가. 이 완도 사람이잖아요.